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눈길을 끄는 경제 관련 기사들을 연결하다 보면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체적인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 덕택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호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에 따른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앞날도 상당히 그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이나 3월에 예상했던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도 상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23일 날 한국은행은 2분기의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1.3%의 역성장 이후에 2분기에는 대체로 경제 전문가들은 -2% 정도로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깨고 1분기 대비 2분기는 여전히 역성장인 -3.3%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도 1분기에 -6.8%의 역성장 쇼크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저치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도의 4분기에 -3.28%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수출 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위기의식은 아주 높습니다. 1분기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수출 전선에 대한 타격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2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16.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한 폐렴의 본격적인 그런 악영향이 수출 전선을 덮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 기록은 1963년도 4분기에 -24%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사 5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시작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수출 전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를 뜻받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사례를 보시면 더 실감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2023년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간판 기업인 포스코는 올해 2분기에 적자 기록을 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상 1969년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95억 원의 영업 손실을 2분기에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판 생산량 기준으로 2분기에 300만 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월 24일 날 조선일보의 김우영 기자는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인 남동공단 취재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동공단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올해 들어서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공장은 전체 2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다. 매물은 차고 넘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이런 취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남동공단에서 만난 제조기업 대표는 1998년도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단 내 제조업자들의 줄 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및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매출 급감의 생생한 사례는 한 화장품 용기 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한 산업용기 제작업체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80명에 육박하던 직원은 20명으로 줄었고 공장도 일주일에 3일만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수출해왔는데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과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위기의 실상이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장기 침체는 앞으로 연쇄적인 도산과 부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고용시장의 한파로 연결될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당 기간 동안 치열한 생존 게임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